하미가 없어. 하미가 없어. 엄마. 엄마. 왜 그래? 마음이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마음이가 잠이 안 와서 아빠한테 왔어요. 너 없어진 줄 알고 엄마 놀랬잖아. 정말이야 엄마. 다음부터 잠 안 오면 엄마한테 재워달라고 해. 왜 아빠 소재에 가? 마음이가 잘못했어요. 지배영. 전화. 네, 괜찮으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시겠어요? 처남하고 이런 자리는 또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면 매형이 이렇게 술 한잔 사주시면서 저 위로해 주셨는데. 그랬지. 덕분에 제 술버릇 매형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술 취하면 잠들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거. 그 술버릇뿐만이 아니죠. 어쩌면 이 집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매형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가 의지했고 또 믿었고. 그래서 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채설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응? 아, 채설인 그 여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봤거든요. 매형이 저한테 연락처 주셨잖아요. 같이 보라고 공연 티켓도 주셨고. 그거야 그때는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했으니까. 매형. 매형은 언제 처음 만났어요? 채설인 그 여자. 그게... 처남 아이를 가졌다고 회장님 찾아왔을 때였지. 그래요? 그럼. 아니 근데 그걸 왜 갑자기... 아, 자주 느낀 건데 매형하고 그 여자 서로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여서요. 저보다 더. 아유 그거야 당연하지. 한 집에서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남 미국에 가 있을 동안 쭉 같이 지냈으니 처남보다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 설마 유광우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매형과 채솔인 두 사람 의심스러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널 많이 기다렸어. 아줌마, 빨리 놀아요, 빨리요. 수박 껍질이에요. 낮은 것도 타요. 이대로 놔두면 강지우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아줌마 어디 갔지? 아줌마 여기에요.
살았는데 우리 마음이. 마음아, 잔디를 맨발로 밟으니까 기분 어때? 잔디가 마음이 발을 놀려요. 마음이 발을 놀려? 네, 막 간지럽혀요. 간지럽혀? 간지, 간지. 진짜 누면 안 돼요? 진짜죠? 그럼 아줌마 꽉 잡고 있을 테니까 마음 열심히 하면 다 볼까? 시작! 출발! 이런 나의 오늘은 그만해요. 벌써 2시간 지났어. 아, 오랜만에 공부 좀 하는데 왜 그래? 그만 가실래요, 이제? 그럼 수학 숙제 잘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오빠, 과외 선생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완전 잘해주는데? 그래서 저 여자가 좋다는 거야? 야, 똘싸가지. 너 또 왜 이래? 몰라. 나 갈 거야. 왜 저래?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구박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아유, 질투잖아, 질투. 예? 네가 구박하는 건 참아도 네가 다른 여자랑 함께하는 건 절대 못 참나 보지. 아, 너 왜 그래? 진짜. 마마, 아줌마 내일 또 올 거야. 지우하지 마.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아줌마도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방 많으니까 아줌마 가지 말고 마음이랑 놀아요. 네? 마마. 아줌마 가지 마요. 약속이라는 거 알지? 약속이요? 응.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아줌마는 내일 꼭 올 거야. 그리고 마음이는 내일까지 아줌마 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았지? 아줌마 이렇게 약속하자. 약속. 아줌마 내일 꼭 올게. 울지 마. 강우 씨와 내 아이도 살아있었다면 마음이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간호사, 빨리 그 간호사를 만나야 돼. 오셨습니까? 여기입니까? 말씀하셨던 그 사기꾼 저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횡재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거 겁니다. 저 사기꾼이 여기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거예요. 제가 꼭 탐정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을 찾고 알아보는 일에는 이제 프로가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때를 또 먹겠어요, 그쵸? 아니, 인자 만났네.
상담 오셨어요? 봉사활동 하신다는 분이 투자 상담을 다 하시고 그렇게 버신 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돌보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알아보니까 사기 전과 많으시던데 그 여자와 모의해서 사기 결혼을 주도한 겁니까?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서방, 그게... 내가 왜 당신 사위입니까? 아니, 난 잘못 없어요. 아니,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사람 아시죠? 누님 남편 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기 결혼에 이 사람이 관련돼 있는 겁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난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약속 한 가지 해줘야겠네요. 다시는 그 여자 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물론 오늘 일도 발설하면 곤란하겠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알았어요. 나도 더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가도 되죠? 아, 당신 어머니 아프리카로 가셨나? 가시기 전에 내가 연락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니요.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 그럼 내일이나 모레 점심 같이 하시자고 연락 좀 드려. 내가 시간 비워둘 테니까. 네? 고마워요.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신경 써줘서. 여보, 엄마가 아무래도 시간 안 되실 것 같다고 다음에 올 때 보시자고 하시네요. 그래? 아무튼 우리 엄마 못 말려요. 여기서도 봉사활동 때문에 얼마나 바쁘신지. 아니 그럼 그 간호사가 뭔가 알고 있겠네? 네, 분명히 제가 코마 상태였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일 거예요. 저 강지우가 아니라 홍순복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와 지찬이가 지우 씨를 찾았을 때라면 지우 씨를 홍순복이라고 착각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 지우가 홍순복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구나. 병원을 한 차례 옮겼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요. 복자 아줌마가 절 돌봐준 것 같고요. 그런데 복자 씨는 아무 말도 해주질 않으니 큰일이네. 그 간호사를 찾아야 돼요. 그 간호사가 뭔가 알고 있어요. 그 병원을 그만뒀다면 어디 가서 찾죠? 가게 손님 중에 병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부탁드려볼게. 감사해요, 사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히 도와야지. 준비 다 됐지? 네, 들어가시죠.
이번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의 패션 전시회에서 우리 모성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각국 바이어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중요 계약들이 성사됐고 대만 백화점에 입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이페이의 추가 매장 오픈 계약도 성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할 매장에서는 이번 시즌 주력 상품인 시그니처 라인의 울과 캐시미어 코트가 대만의 30, 40대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好的，啊，那个不过不光是台湾，大陆市场的开拓最好也一起进行。 아주 잘 해냈어. 민선호 본부장이 준비를 잘해줬습니다. 그래, 두 사람 모두 수고했어. 아, 이렇게 가까이에서 회장님을 뵙게 되다니. 가서 인사라도 드려보지 그랬어요? 아이고. 그쪽에서 뭘 했다고 인사를 드려요? 이번 일은 전부 우리 민선호 본부장 그리고 나 최영섭 덕분입니다. 단일? 단일? 아니 물론 우리 단일도 포함이지. 웃겨. 이건 전부 다 우리 민 본부장님 덕분이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민 본부장님? 가자. 헐, 허리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라던데. 감상 중이야? 이게 비싸? 3만 원이면 사겠네. 3만 원? 야야, 같이 가! 아, 저기 이 집 식구들 낚시 식사 준비할 때 그 주의할 점이 있는가요? 아니, 다 식성이 까다로운데 특히 그 변일구 실장님은 매운 걸 통 못 드세요. 어, 매운 걸 못 먹으라. 네, 그러니까 그 변일구 실장님 국에는 이 고추를 빼야 돼요. 그래. 아따, 우리 회장님, 늦둥이를 타시는가 냉국 하라 하셔갖고 시원하게 해봤으라. 고맙네. 우리 사모님은 요거 드시면 더 이뻐지실 거고. 웬일이에요? 어쨌든 맛은 있어 보이네. 아따, 보이기만. 자수 보면 맛이 기똥 차버릴란 게. 아, 뭐해, 아줌마 다 튀었잖아. 우미, 우미, 요 손이 미끄러져갖고. 아,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여보, 괜찮아? 어, 그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냉국이 아주 시원하구만. 그러게요.
속에서 열불이 날 것이오. 시방 늦댐시 나속이 딱 그런 게. 아이 빨리 와. 아, 학생 어디 계신데? 아이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아, 어디? 아 빨리. 아, 왔다. 아 여기 너네 집이잖아. 과외 장소가 바뀐 거라면서. 너네 집에서 수업하는 거야? 오늘 과외 내가 취소했어. 뭐? 오늘의 미션은 오빠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거였거든. 아 무슨 소리야. 일단 들어가자. 맛있는 저녁 먹고 가. 오빠는 복자 아줌마 오시고 나서 우리 집 밥도 완전 맛있어졌어. 야야야 나 맨날 그 밥 먹거든. 어? 그래도 가자 오빠. 아 싫어. 어? 아 밥 먹고 가. 빨리 와. 들어가자. 여기는 웬일이야? 아, 그게 얘가 오빠랑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고요. 아줌마, 우리도 맛있는 밥 드시면 안 돼요? 그래. 가만, 지찬이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 순복이 살아있는 거, 이 집에 있는 거 아직 모르는데. 저기. 순복이 누나? 그럼 유광우 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순복이 누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채설인이에요. 채설인? 아줌마 물! 우리 그이가 소화제를 찾네? 어머, 카페!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초대했어. 미래가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녁이라도 같이 했으면 해서. 역시 우리 삼촌. 그렇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서. 네 이리 와 얼른. 아 왜 이래? 아 오빠 삼촌. 미래가 오늘 저녁에 지찬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올 거예요. 내가 부탁했어요. 채설인 그 여자... 아니, 홍순복 그 여자와 만나게 해주려고요.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두렵고 더 불안해지겠죠. 그게 내가 그 여자에게 벌을 주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아주머니랑 내 손님 식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당신 손님인데 제가 해야죠. 왜 이래? 나 몰라? 나 지찬이야, 강지찬. 두 사람 아는 사이입니까? 아줌마, 순복이 누나잖아. 아줌마다 순복이 누나. 뭐야, 그럼 순복이 누나가 살아있었던 거야? 나는... 아주머니 딸 홍순복 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많이 닮았나 봐. 그러게요. 저도 저랑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하네요. 아줌마, 식사 준비하세요. 아줌마?
어떻게 아줌마야? 엄마잖아, 엄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식사 준비는 못하겠네요. 순복이 누나가 채설인이라는 여자가 돼서 당신하고 결혼을 했다? 우리 누나가 당신 만나는 거 다 알면서도? 지우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홍순복이 어떻게 채설인이 돼서 나한테 접근하게 된 건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복이 누나가 어떻게... 설마 순복이 누나가 일부러 그쪽하고 우리 누나를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 누나도 다 알고 있어요? 뭐야 강지유, 왜 이제야 얘기를 해? 지찬아, 나 그것도 모르고 누나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당장 다 밝히고 순복 누나 끌어내야지. 왜 보고만 있어? 아버지 사고 순복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 비밀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찬이까지 알아버렸는데, 응? 큰일 나버렸어, 응? 큰일 나버렸단 게. 도망가야 해요, 순복아, 응? 무슨 소리야? 엄만 그냥 하던 대로 해. 난 홍순복이 아니라 채설인이다. 그냥 좀 닮은 사람일 뿐이다. 똑똑히 얘기해. 알겠어? 순복아. 강지우가 아무리 우겨봤자 내가 홍순복이란 증거를 찾진 못해. 엄마만 아니면 나 버틸 수 있어. 내가 채설인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홍순복이란 증거는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알아들어? 아이고 순복아, 아이고 순복아. 그러니까 제발 입 조심해. 나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지찬아. 난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줌마한테 우린 남이었던 거야. 맞지? 아니요. 아니요, 지찬아. 우리 복자 씨가 해주는 밥 참 맛있는데 나 이제 못 먹을 것 같다. 아유, 지찬아. 당시 손님은 잘 보냈어요? 날 홍순복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 꽤 신경 쓰이나 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강지우 씨가 데려온 아줌마 딸이겠어요, 안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글쎄,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쓰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홍순복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꽤 불안해 보이네. 곧 당신 스스로 홍순복임을 인정해야 할 거야. 그럼 쉬어요. 강지우 씨, 날 보고도 그냥 가네요? 인사도 없이?
입맛이 별로네요. 내 커피도 한 잔 가지고 들어와요. 지우 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간호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시간 되면 내 사무실로 와요. 비밀 얘기라도 하나 보죠? 내가 알면 안 되는? 뭘 찾겠다는 거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알 거 없어. 이거 놔. 간호사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요? 한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한 사장님이 그 병원장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때쯤 그만둔 간호사가 두 명 있는데 그 안에 사진도 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날 홍순복이라고 불렀어요.